안녕하세요. 신천지 여러분, 그동안 전하지 못한 신천지 소식입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 대전 충청연합회 감사패 수상을 대한 노인회에서 장호식이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요즘 신천지지 사기포교 수법 중 하나이니 힐링 세미나에 대한 소식입니다. 10월 개강을 위한 힐링 세미나로 강사 황호란, 박오열, 일시 10월 10일 12일 오전 10시 30분, 저녁 19시 30분이면 장소는 제이드 카페 학생회관 1층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에 세미나에 참석한다면 신천지 사기포교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천기 2023년 10월 IMS 신규모집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IMS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10월 2일부터 10월 21일이며 신청 방법은 텔레그램 공지한 신청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IMS 기준은 첫째, 해외 소성을 위한 마음과 열정이 있는 분이며 둘째,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열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는 IMS란 해외 파견 전도팀 같은데 자세히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신천지 말씀 대성회 계시록 전장실상 강의를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정 52시에 강의자는 이마리 씨가 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목회자, 일반 섭외자, 장소는 마띠아 지파 대전교회 대성전이며 문의는 국내 선교부 김우희 전도사이며 또는 각회 전도부 국내 선교부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아참, 93세의 할아버지가 아직도 계시록 사기칠 힘은 남았나 보네요. 이 시간에 핑계대고 외출하는 사람은 가족들이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계시록 전장실상 강의 후속 교육 안내로 일시는 10월 13일 10시 반, 19시 30분 두 차례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강의자는 지파장이며 장소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계시록 실상 강의의 핵심은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며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뻘소리를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예언대로 이룬 모방이 너무나 허점투성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신천지인들은 아무런 객관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아멘으로 믿는 로봇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지 사기번호 따기 사기수법입니다.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트잇 작성 이벤트로 일시 10월 8일이며 장소는 성전 1층 로비에서 한다고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하네요. 이것이 신천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